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는 육성재입니다. 일단은 장을 보러 갈 거예요. 장을 보러 갈 건데 오늘 장을 보러 가는 이유는 우리 저기 창섭이 형님께서 오늘 하다방을 하거든요. 하다방에 특별 게스트로 나가게 되어서 하다방으로 가는 길을 브이로그로 찍게 됐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하다방에서 창섭이 형이 먹방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서 조금 거둘 수 있는 그 간식거리나 과일 같은 거를 사러 갑니다. 아, 어제 순댓국 먹고 잤더니 부었네. 요즘 날이 너무 추워요. 창섭이 형의 하다방이기 때문에 과일이나 군것들은 제가 좋아하는 제 취향 위주로 사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이마트 오면 그 내려가기 전에 제가 보는 곳이 있거든요. 여기 멀리스샵. 뭐야? 이 친구 뭐야? 엄청 커. 우와, 자이언트 부들인가 봐. 저희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은 거의 다 여기 이마트에서 산 것 같아요. 자주 오거든요. 창섭이 형의 구리를 제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. 아, 궁금한데 얼마나 또 개고생일지. 저기 내려가자마자 붕어빵이 보이거든요. 겨울엔 또 붕어빵 아니겠습니까? 이따가 나갈 때 따끈따끈하게 사가지고 그렇게 먹으면서 가야겠다. 아, 살 게 없네. 어차피 거기서 밥은 시키니까. 우와, 이거 뭐야? 옛날 과자 아닌가? 컨츄리콘? 이거 한번 사볼까? 잘한다. 이제 계산하죠? 계산하고 나가서 붕어빵 사겠습니다. 예, 아, 장을 다 봤습니다. 제가 지금 운전석에 타고 있거든요. 운전석에 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오늘 제가 그 창섭이 형의 픽업을 가려고 했었어요. 몰래. 그래서 창섭이 형을 데리고 와서 하다방을 찍기로 했는데 창섭이 형이 갑작스럽게 지금 단톡방에다가 오늘 그 알아서 간다고 픽업 안 해줘도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지금 전화해서 다시 설득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이미 이거는 제가 간다는 거를 조금 까고 가야 될 것 같아서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. 응, 뭐해? 나 지금 집에 가. 어딘데? 지금 밖에 잠깐 볼일 때문에 나왔다가 5시에 픽업이라서 마저 가는 중이야. 아, 알겠어. 아. 아니야, 아니야. 오케이, 알았어. 야, 너 아니다? 메이크업 안 하지? 어. 오케이. 아, 다행히 집에 있다네요. 제가 지금 집으로 쳐들어가서 창섭이 형을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
갔던 적이 한번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저번에 장섭이 형 픽업 갔던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형님 오늘 이쁘시네요. 아, 어? 오늘 이쁘시네 형님. 고맙죠. 무회전하겠습니다. 네, 저 제가 10시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알아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아티스트 이창섭님 피가 왔습니다. 아티스트. 아, 어서 오세요. 멋있죠?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어, 집이 되게 아늑하네. 따뜻하다. 여기 짱 따뜻해. 아, 나 구리 보고 싶었는데 구리가 없어. 구리가 지금 유치원 갔대요. 집이 지금 난장판이긴 한데. 에휴. 뭐 시켜줘야 돼. 어, 형 집에 좋은 거 있다. 이거 뭐야, 와인 냉장고야? 좋은 거 있네. 아, 이거 있던데. 아, 뭘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? 어? 뭘 옮겨야 되는데? 옮겨야 되면 조심히 다뤄. 오늘 그냥 내가 매니저로 온 게 아니라고. 매니저가 내가 왜 매니저를 불러? 부유를 내가 부유 부유인데. 부유 왔으면 매니저 불러. 찍기 전까지 찍어야 돼. 어? 찍기 전까지 찍어야 된다고. 아, 그래? 그러면 여기가 큐브입니다. 다들 열일 중이에요. 하이. 안녕하세요. 창섭이 형 하다방 시작 전. 네, 이거 죽 온 거 먹고 있어요. 아까 일단 안 먹은 척하고 여기 다시 숟가락 꽂아놓고 갈 거야. 옛날에 그거 얘기하지 않았나? 저랑 창섭이 형이랑 같은 칫솔 썼다고? 일주일 동안? 영케하려고 들어갔는데 칫솔이 없어가지고 그 칫솔 어딨지? 창섭이 형이 뭐차자 이러는데 형 그거 내 칫솔인데? 내 거야! 일주일 동안 같은 칫솔로 장치했어요.